호기심 많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 뛰어난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고 사례를 보면 안전설비 관리 부실로 인한 유해증기 누출 사고, 화학물질 합성 후 부주의로 인한 폭발, 화학물질 장기 보관으로 인한 유해증기 누출 사고. 그렇다면 사고 예방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호장비는 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보관소에 보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병당 가연성 액체의 보관 용량은 3리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시약의 용기 전면부에는 표식을 부착해야 합니다. 작업 완료 후 실험장치는 항상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중인 기계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은 출입구 외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노출시킵니다. 피해 부위가 넓다면 비상 샤워 장치로 세척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 누출 사고 시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열기를 차단한 후 대피 시 방화문을 닫아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며 훌륭한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연구는 없습니다.